오늘은 메시지 6번에 왔습니다. 제목이 포로되어 있다가 돌아온 이들을 정화하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 어떤 자매님이 한번 제목을 선포해 보시죠. 포로되어 있다가 돌아온 이들을 정화하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 네, 아멘. 어디에 있다가 돌아왔다고요? 포로되어 있다가. 포로되어 있다가 돌아온 이들입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화할 필요가 있어서 그 정화하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 이것이 이제 오늘 메시지 6번의 제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죠. 예레미야 예언대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그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그 귀한한 포로들 안에 바벨론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에스라가 도착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그 땅에 혼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혼합.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는 에스라의 그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조성시키는 교육을 통해서 해결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 정화를 통해서 이제 해결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이 메시지 6번은 에스라서 9장과 10장 또 느헤미야서 13장 이 두 세 장을 통해서 이게 메시지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로마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있네요. 근데 1번을 보면 길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회복은 유일하며 반드시 어떤 혼합도 없이 절대적으로 수고하고 단일하며 거룩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정화하는 일을 수행하는 에스라들과 느헤미야들이 필요하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에스라들과 느헤미야들입니다. 주님의 회복의 모든 단계에 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화. 근데 메시지 5번의 요절 말씀이 어디예요? 바로 에스라 10장 10절 11절과 느헤미야 13장 30절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의 양식 보면은 6주 1일자의 말씀이죠. 6주 1일자 말씀에 스가랴 10장 10절 11절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신실하지 않게 행동하여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허물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십시오. 이 땅의 백성들과 이방 여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끊으십시오. 그랬습니다. 끊으십시오. 분리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럴 때 12절에 그러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맞습니다. 나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13장 30절은 나는 이렇게 그들을 이방의 모든 곳에서 깨끗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깨끗하게 하였다는 게 정화든 정화. 예. 그 정화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화가 이제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purific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9장에 시작할 때 그 소제목에 보니까 포로되어 있다가 돌아온 이들이 이방인 아내로 더럽혀진 데서 정결하게 됨. 이 정결하게 됨을 이제 여기 메시지는 정화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purification이에요. 정결한 거와 정화가 같은 영어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로마자 1번에 A번을 보면 에스라는 거룩한 씨를 분별하게 함으로 회복을 정화했다고 했습니다. 에스라 9장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 9장 2절 그들은 저들의 딸들을 자신들과 아들들의 아내로 삼아
거룩한 씨를 이 땅의 백성들과 섞이게 하였는데, 거룩한 씨는 누구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혈통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섞이게 하는데, 실로 인도자들과 지도자들의 손이 이 신실하지 못한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도자들과 지도자들 그게 뭐냐면 1절을 보면 이러한 일들을 마쳤을 때 고관들이 나에게 나와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서 자신을 분별하지 않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집들, 곧 가나안 족속 이렇게 해가지고 가증스러운 짓들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스러운 짓들이 뭡니까? 통혼이죠. 이방인과 결혼하는 겁니다. 혼잡한 거죠. 아주 그 혼돈시킨 거죠. 여기 이제 혼합이 혼합. 이렇게 됐습니다. 로마자 1번에 그 보면요. B번에 보면 집을 건축한 후에 정화가 필요하고 성을 건축한 후에 다시 정화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집을, 여기서 집은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한 후에, 9장, 에스라 9장 10절, 10장에 보면 이제 에스라가 두 차례 정화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건축하건 성벽이죠. 성벽을 건축한 후에는 느헤미야 13장에서 느헤미야가 또 정화 작업을 해야 되는, 했는데, 왜 정화가 필요하냐? 거기에 불순물이 있다는 거죠, 불순물. 예. 그리고 교회 건축이 안 돼요, 정화가 안 되면. 불순물이 있으면. 이제 교회 안에 활력그룹도 있고, 소그룹도 있고, 활력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또 봉사자들 사이도 있고, 자매들 봉사자들도 있고, 형제들 봉사자들 있는데, 이런 그 가운데 하나가 안 돼요. 예, 정화가 안 되면. 불순물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세상에 속한 거, 또 종교에서 온, 기독교에서 온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를 위해서 반드시 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에스라든 니에미아든 공통적으로 그들은 뭐예요? 이러한 문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재조성하고 교육하는 데 아주 앞장섰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좋은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백성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에스라 9장 12절에도 그랬고 또 신명기 7장 1절부터 9절, 6절에서 모세가 이제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라 시대에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이방인 아내를 두었어요. 통혼했단 말이죠. 혼합시켜 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혼합하는 문제가 정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굉장히 그 싫어하고 아주 이제 축복이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자 1번에 2번에 B번을 보면 회복이 거룩할 때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24장 25, 26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나기가 막 내린다는 거예요. 축복의 소나기가 내린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의 그 강한,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의 바람에 불어서 놀라운 그 확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면에서 성령의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런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전 건축 후에도 두 차례 에스라를 통해서 정화가 있었고 성벽을 건축한 후에 한 차례 다시 정화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날
10원에 보면 1번에 10원입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모든 혼합에서 철저히 정화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교회 안에 속된 것이나 하늘에 속한 본성에 반대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거해야 된다. 예. 디모데후서 2장 22절 거기 소개했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이게 다 정화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누가 로마자 2번을 읽어주시죠? 말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우상들에 속한 것이 혼합된 것이며, 바벨론의 원칙은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하고, 육체에 속한 것들은 그 영에 속한 것과 혼합하는 것이다. 아멘. 자, 맞습니다. 바벨론은 뭐냐? 하나님께 속한 것과 우상이 속한 것들이 혼합된 것이 바벨론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원칙은 또 뭐냐? 사람에게 속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시키고, 육체에 속한 것을 영에 속한 것들과 혼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론에 속한 것, 이것을 아주 아주 미워합니다. 여리고성은, 그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작은 아이성은 패배했잖아요. 그 패배한 원인이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아간 때문에 그랬어요. 아간이 무슨 죄를 범했어요? 신할산 외투, 바벨론에 속한 물건을 감춘 거예요. 그걸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한 사람이 바벨론에 속한 것들을 가진 그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국 아간은 발간되고 돌에 이제 맞아서 그 가족들이 다 벌을 받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세요. 지금은 너무나 이 세상이 바벨론에 속한 이런 건데, 우리가 그 세상에 살면서도 바벨론에 속한 것, 하나님 하늘에 속한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종교적인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또 물질적인 바벨론 18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끝나버리, 끝내버리 하나님. 그렇게 미워한 바벨론적인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리는 게 계시록 17장 18장이 나옵니다. 자,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사도행전 21장과 야고보서에는 혼합이 있다. 야고보는 구약과 신약을, 새 시대와 옛 시대를, 하나님의 새 백성과 옛 백성을, 새 사람과 옛 사람을 혼합하였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뭐가 나오냐면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라고 볼수 있죠. 지도자라고 볼수 있는데 그 야고보의 그 사고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시대에 뒤진 구약 경륜을 혼합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 정결의식을 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결국 이 유대교는 그 후에 몇십 년 후에 AD 70년에 완전히 로마 장군 타이타스에 의해서 도라나도 도래 남지 않고 완전 해파되었습니다. 아주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유대 종교는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마치 17장 계시록 17장 18장에 모든 종교적인 바벨론과 천주교죠. 물질적인 바벨론 다 끝내는 것처럼 여기 이제 AD 70년에 유대교의 어떠함 그 혼합된 것을 다 철회해 버립니다. 로마자 3번의 비번을 보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적인 계획에 큰 손상을 입힌다고 했습니다. 이런 혼합이. 또 C번은 율법은 요구하지만 은혜는 사람에게 공급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예요? 구약의 그 원칙을 보면 구약은 율법과 행위, 신약은 뭐예요? 은혜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요구하잖아요. 자매님들은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 자녀들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해요. 은혜를 많이 베풀어요. 율법은 뭐예요? 요구하는 거라고 그랬고, 은혜는 할수 있는 능력, 베푸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다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신성한 생명을 통해서 공급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천국의 헌법은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데, 그것을 제자들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수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수 있냐? 타락한 생명 가지고는 안 돼요.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서는 사람이 할수 없는 그것을, 타락한 생명으로는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신성한 생명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0절에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뛰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하지만 믿는 이들, 거듭난 믿는 이들은 신성한 생명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그 항상 우리는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성령의 교통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함이 항상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문제는 자아와 영의 혼합이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문제가 뭐라고요? 자아와 영의 혼합입니다. 여기 이제 자아. 이게 본래 하나님이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을 창조했죠.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얘기하죠.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타락한 후에 뭐예요? 몸은 육체가 됐고 혼은 뭐예요? 자아가 됐습니다. 영은 기능을 잃어버리고.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왜 혼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냐면 자아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사탄에 속한 거예요, 육체는. 자아 육체는. 근데 영은 거듭난 후에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뒤에는 신산 생명으로 거듭난 뒤에는 우리 영의 기능이 회복됐고 이제 주와 합하는 자는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영 안에 들어와서 한 영이 됐어요. 이한 영이 뭐예요? 연합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된 영에 의해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이런 생활이 바로 이기는 생활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자아, 혼의 혼. 거기에 생각, 감정, 의지가 다 오염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에는 거듭나서 순수하지만 영을 처리한다는 얘기는 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 통로가 더러워진 것을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영을 처리하는 것은 영 자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통로인 마음의 목적, 동기, 목표, 의도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려고 할 때, 동기가 순수한지,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 이것을 먼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 안에, 영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유황온천을 보면 처음에 그 깊숙해서 이제 물이 순수하게 그 유황의 그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통과해서 분출할 때 그게 유황온천이 되는 거예요. 본래 물은 이제 순수한데 그 유황 성분이 들어있는 그 통로를 통과하고 이제 나올 때 그것이 유황온천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에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 혼의 이런 통로에 이런 것들이 이제 처리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아가 처리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자아가 처리받는 게 바로 자아가 파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육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환경을 줍니다. 많은 환경을 줍니다. 지금 이제 로마자 5번을 누가 읽어보시죠? 우리는 마음과 양심과 영이 순수해야 한다. 네. 아멘. 로마자 5번은 마음과 양심과 영이 순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수.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전한 아코스타 형제님이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시대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그 구약의 책 있잖아요. 12권의 책, 역사서죠. 이 책들이 왜 기록되어 있냐 하면 우리에게 적극적인 것이든 소극적인 것이든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기록들은 우리 시대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뭐야? 경고가 되는 것이죠. 경고가 되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제 여기 보면요. 나중에 누구 얘기했냐면 솔로몬을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처럼 우리가 지금 혼돈시키지 말라. 예? 혼합시키지 말라. 이방인 여자를 얻지 말라.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볼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순수한 영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순수한 영이 있고 또 어떤 영이 있어요? 선한 영이 있잖아요. 그게 말씀에 어디 나오냐면 4일자, 6주 4일자에 보면 에베소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아니고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낌 없는 양심이 어떤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1장 3절은 내가 조상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이제 거리낌 없는 양심, 선한 양심이 나와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거리낌 없는 양심이라고 했고요. 순수한 양심은 혼합된 것이 전혀 없이 순수하게 된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양심은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 증언, 할 수가 있고, 또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순수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오고, 당나라, 바벨론, 애굽, 이런 데, 또 시리아 이런 데로 다 갔던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다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 중에 일부가 돌아왔는데, 이렇게 돌아온 목적은 뭐예요? 바로 좋은 땅인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유일한 입장에 돌아왔어요. 그들은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오늘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이러한 기독교와 천주교 등등에서 흩어져 있던 포로되어 있던 사람들이 해부안으로 들어왔어요. 해부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오늘 메시지 6번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안에 바벨론이 들어 있었고 또 뭐예요? 혼합된 어떤 것이 있어요.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정화. 그래서 아, 오늘날 네. 교회 생활은 뭐예요? 정화하는 생활이에요. 정결케 되는 생활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관념, 우리 속에 있는 세상, 이런 걸 퍼내야 되는 것이죠. 자,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은 정상이죠. 근데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건 비정상이죠. 배에 구멍이 뚫리고, 있을 때 바닷물이 들어오잖아요. 또 바닷물이 넘쳐서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퍼내거나 구멍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구멍을 막고 퍼내는 것이 뭐예요? 정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주의 회복은 얼마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돌아온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형제자매들 정말 이 회복 안에 남아 있는 것이요. 정말 순수한 목적이 없으면 순수한 단일한 그 양심, 순수한 양심, 단일한 목적이 없으면요. 남아있질 못해요. 자, 비둘기 눈은 어때요? 하나밖에 보지 못해요. 그래서 비둘기 눈은 아주 순수한 단일한 눈이라고 그래요. 잠자리 눈이 어때요? 막 이렇게 보잖아요. 예. 우리는 비둘기 눈이 돼야 돼요? 잠자리 눈이 돼야 돼요? 비둘기 예. 단일해야 됩니다. 단일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목적을 가져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이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5천 명을 먹이고 얼마가 남았어요? 12광주를 남았어요. 기적을 행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야,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산에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갔어요. 저 가버나움 북 갈릴리 우이쪽으로 올라갔어요. 가버나움 쪽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찾아서 또 왔어요. 근데 그날은 떡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요, 산떡이요, 뭐 생명의 떡이요, 떡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배에서 꼬룩꼬룩 하는데 떡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어렵도다 그러고 그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6장 68절에 이제 제자들 보고 여러분도 가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달라요. 유대인들이 구한 것은 물질적인 빵이에요, 떡.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에요,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남아있는 몇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회복 안에 들어오는 것도 어렵지만 회복 안에 남아있는 것도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그리스도에게만 목적이 있고 주님 자신의 말씀에만 목적이 있는 사람만이 남아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은 결국 떠나더라고요. 야심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들이 야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 떠나요. 미국에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고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걸볼때 정말 이 회복 안에 남아있는 형제자매들은 제가 볼때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예, 시편 16번 3절에 있는 것처럼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예, 또 다니엘서 10절에 보배로운 사람 다니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정말 형제자매들은 존귀하고 보배롭습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이 보배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담아. 우리 안에 보배신 그리스도, 존귀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단일한 목적만 가지고 있을 때 들어오기도 어렵고 남아있기도 어려운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형제자매들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건축하고 정말 영 안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처리하고 십자가로 처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단일한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기 이제 로마자 6번 누가 읽어주시죠? 예루살렘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다. 네. 자, 여기 순금입니다. 순금. 우리가 금을 저기 할때 24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순금을. 24금. 18K. 14K 그러잖아요. 이 24K는 뭐예요? 순금이라는 거잖아요. 예. 순금이라는 얘기는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자, 로마자 6번에 A번 보면 순금인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새 예루살렘의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24K예요. 순금이에요. 그 길도 정금 길도 그렇고 그렇죠? 예,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번에 보면 길과 성을 구성하는 순금은 맑은 유리와 같고 불투명한 것이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불투명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아주 그 투명하다는 거죠. 투명하다는 거예요. 비번의 1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의 유일한 길로 취한다면 순수하고 투명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뭘 본성으로 취한다고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의 유일한 길로 취한다면. 예, 그렇죠? 2번은 생명 주시는 영을 주입받고 적셔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투명하고 수정처럼 맑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10번에 참된 교회 생활은 순수한 금, 곧 전적으로 신성한 본성에 속해야 한다고 했고요. 우리를 정화하고 순수하게 하는 십자가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D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견절한 기독교계와 진정한 교회의 차이는 바로 전자는 혼합이고 후자는 순수한 것이다. 각 지방 교회들은 새 예루살렘처럼 어떤 혼합도 없이 수정처럼 맑아야 한다. 네. 거기 이제 변절한 기독교가 나오고 진정한 교회가 나와요.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변절한 기독교는 혼합되고 진정한 교회는 순수하다고 그랬어요. 순수가 또 나오는 거예요. 네. 순수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목적이 단일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고등 학생들 세 사람을 지금 1년여 동안에 목양을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 성경, 요한복음이 있어요. 다음 세대 성경이 좋더라고요. 목양회가 책이. 그걸로 하는데, 물어봐요. 이제 공부가 목적이냐, 예수가 목적이냐, 장학생이 목적이냐, 예수님 목적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에는 분명히 대답 안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목적이고 장학생 되는 건 수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기 전에 이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돼요? 목적이 바로 공부고 장학생 되는 거였어요. 한 학생이 전교에서 1등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럴 만하죠.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하나 틀리고 오면 그 나라 초상집단 예, 그렇게 문제 하나 틀렸다고 이렇게 아주 우울하고 이제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고 나서 이게 여유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목적이고 공부는 수단이다. 그렇죠? 수단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방법에 불과하니까. 우리가 이제 목적과 수단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는데 제 인생 요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왕국이고 그리스도가 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고 중심이고 또 생명이고 둘레고 모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의 모든 이 승진하는 거, 성공하는 거, 또뭐 장학생 되는 거, 또 학위 하는 거, 자격증 따는 거, 이것은 다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뭐 자동차를 타도 큰 차, 집도 좋은 집, 30억짜리 이런 집 살아야 그 사람이 명품이 아니에요. 초막집에 살아도 그 어디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잖아요. 천국이란 말, 천국. 주 예수님 계신 곳.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때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순수한 목적, 단일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정말로 이런 물질적인 영역,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해야 살려면.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그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다 삼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게 있고 다음에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여러분이 먼저 이것을 구하면 나머지는 그냥 준다고 그랬어요. 보너스로. 더하시리라고 그랬어요. 나머지가 뭐예요? 의식주 문제죠. 물질적인 영역, 먹고 사는 문제죠. 저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젊어서도 지금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네. 먼저 우리는 단일한 목적, 순수한 마음, 순수한 영, 예. 이러한 것을, 단일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축복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목양하는 한 자매님이 교보 생명을 다니시는데, 자매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게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여기다 놓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목적 삼고 생활의 반경으로 삼고 그 안에서 사업을 하면 그냥 사업은 풀린다. 그런데 그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그냥 그걸 붙잡고 막 그냥 거기만 시간 보내고 막 그러면 나중에 축복이 없습니다. 비가 안 내립니다. 소나기가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고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의 둘레가 되고, 우리 남편이 되고, 우리의 모든 왕이 되고, 다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돼서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할 때, 그것을 단일한 목적,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넘치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